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 이효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보통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 카오스 채널을 통해서 즐기시고 계신가요? 혹은 제 채널인 과학 쿠키 채널을 통해서 즐기고 계신가요? 둘 중 어떤 채널을 즐기든 간에 이 과학을 깊이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채널이 바로 이 카오스 채널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이 채널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카오스단은 그러한 이유로 과학책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난해부터 저자를 선정해서 이들의 책을 홍보해주는 참고로 저희가 홍보비는 일절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읽다과학이라는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인의 과학 저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아래로 저자 14인의 목록이 지금 뜨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지난 유명한 저자분들처럼 12분의 저자분들과 함께 이 읽다 과학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밥숟갈 하나 얹어서 이 저자분들 안 그래도 전부 다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 그렇게 여러분이랑 함께 지적 호기심을 쌓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읽다 과학 이 코너는 쭉 이어지고요. 올해 선정된 12명의 저자 지금 아래에 명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저자분이 계시다면 꼭 채널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과학 쿠키는 이 읽다 과학 코너 속의 코너인 과학책 토크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요. 코너명은 과학 쿠키의 읽다 과학 시간을 줄여서 쿠키의 다과 시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쿠키를 먹으면 굉장히 달달하고 즐거운데 여러분께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달달하고 즐겁게 이 저자분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너로서 쿠키의 다과 시간으로 정했는데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뇌를 바꾸는 공학 그리고 공학을 바꾼 뇌라는 책으로 주목을 받으시고 BMI 또는 BCI라고 하죠. Brain Machine Interface 또는 Brain Computer Interface를 국내에 널리 알리신 분입니다. 두 번째 저서 바이오닉 맨에선 뇌공학이 앞으로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아울러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셨죠. 한양대 임창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카오스 강연 때 배웠었는데 이렇게 또 5개월 만에 여기에서 읽다 과학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네. 지금 교수님 책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 브레인 3.0이라고 하는 책은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요즘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예전만큼 많이 다니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근데 질문 중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래서 그 질문들 받았을 때 제가 뭐 아주 만족스럽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이제 질문하신 분에게도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질문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좀 후회가 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질문들을 다 메모를 해놨어요. 아 정말요? 네, 휴대폰에다가 메모장에다 다 메모를 해놓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쌓인 질문들을 묶어가지고 한번 책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질문하고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여기 있는 브레인 3.0이라는 책입니다. 어쩐지 교수님의 책을 읽는데 뭔가 평소에 뇌공학 그리고 뇌과학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이미 책 안에 많이 수록이 돼 있고 충분히 책으로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뇌공학과 뇌과학에 관한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강연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뇌공학이랑 뇌과학이라는 테마로 강연을 하셨을 텐데 네. 아, 그때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이렇게 리마인딩을 해서 책을 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뇌공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나 혹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교수님한테 좀 여는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보면 교수님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애정이 그 페이지를 얼마 넘기지 않아도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에게 있어서 일론 머스크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독자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애증의 대상이다. 증이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증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 일단은 이게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가 뭐 마이크로칩 같은 걸 삽입을 해서 뭔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에 뭐 나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밝히면서 저를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증은 뭐냐면 네. 일론 머스크가 가끔 가다가 정도를 좀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AI와 뇌를 연결을 해서 뭔가 인간의 지능을 높이겠다. 아 그렇죠. 네. 초지능.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뇌공학을 연구하는 뇌공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상당히 먼 미래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윤리적으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윤리적으로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뇌를 열어서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지능을 인위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좋은 의도로 처음에 이제 이 회사를 만든 거지만 네. 좀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의 안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아 그런 뭔가, 얘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공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거부감을 오히려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는 그 윤리적인 문제에 침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특히 생명공학 쪽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영역에 들어온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하지 않아도 될 저희가 봤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까지 해서 아, 그렇군요. 괜히 좀 안티를 양성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군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뇌공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에 네.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럼 브레인 3.0을 읽으시면 다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이 말이 들어갔군요. 네. 전 처음에 책만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의 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 팬입니다. 아 팬이고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팬이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너무 이제 정도를 넘어서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요. 네.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 책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저희 그 제가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요. 네. 스페이스X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민간 우주 개발 업체죠. 네. 근데 사실 나사가 하지 못했던 화성에 유인 이제 우주선을 날려 보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데 나사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런 뭔가 감정을 제가 지금 일론 머스크에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에 있는 뭔가 좀 약간 이게 화성에 자기도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날려 보내고 싶은데. 네. 근데 사실 나사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그런 뭔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되지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아, 그렇군요. 부러우면서도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아쉬운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을 텐데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뉴럴링크가 사실 뉴럴링크의 주인, 그러니까 테슬라의 CEO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근데 테슬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네. 일론 머스크가 주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수많은 주주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럴링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그냥 사재를 털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회사가 아니라 어떤 정부 프로젝트 같은 걸로 이런 똑같은 주제의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끼어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섭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그럼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지원을 설득을 하고 이제 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데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프로젝트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자기 개인 돈으로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개인 거죠. 돈으로 아, 정말 네. 그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과학자의 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예산을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뭔가 그 정책 결정자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네. 그 과정 전혀 필요 없이 전혀 그냥 필요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돈으로 하겠다 약간 네.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거나 그 사람들을 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팬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공학 덕후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팬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사실 팬인데 네, 네. 그런 약간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의 책은 브레인 1.0 그리고 2.0, 3.0에서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 1.0에서는 주로 이제 뇌과학 분에 대해서 좀 다뤄주시고 개념을 그리고 2.0에는 뇌공학과 AI 이렇게 다뤄주시고 3.0에는 이것이 적용이 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주제별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뽑아 와봤어요. 그래서 브레인 1.0에 나와 있는 주제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책의 내용을 좀 보면 그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 교수님 책 보기 전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좌뇌와 우뇌형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좌뇌형 인간, 저희가 항상 들었던 말이잖아요. 네네. 우뇌형 인간은 뭔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네네. 폭발하고 네네. 좌뇌형 인간은 계산에 네네. 그리고 논리 수학에 탁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좀 좋아했었던 이언 맥키 크리스트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책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뇌과학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이게 지금 현재 과학, 현대 과학에서는 현대 패러다임에서는 정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고 아 이거 교수님한테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뭐 이런 걸 이제 다룬다라고 하면 네. 우뇌는 약간 뭐 감수성이나 뭐 창의성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네. 이제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은 좌뇌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이제 논리적이고 뭐 수학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우뇌형 인간은 좀 더 이제 창의력이 풍부하고 뭔가 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그렇게 나누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이론이고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사실 과거에 어떤 뇌과학 기술이 뇌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네.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MR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뇌 활동 같은 거를 영상화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걸 나누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은 두 뇌를 적절히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맥락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두 뇌를 오히려 동시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그런 뭔가 생활 같은 거를 하는데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교수님 책에 네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네네. 뇌를 10%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낭설. 네, 그 낭설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낭설이 뭔가 대중 사이에 이렇게 왜 퍼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맥락의 근거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의 예로서 그 영화 루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루시는 정말 적나라하게 몇 퍼센트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 시작할 때 권위 있는 학자로서 나오는 사람의 인물을 대변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인간은? 뇌를 10%밖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강연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러면 인간의 뇌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신체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20%요? 네. 근데
만약에 인간의 뇌가 10%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100% 사용하면은 인간 신체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두 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 200% 사용해야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뛰고 우리가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다리 어떻게 움직여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뭔가 중요한 그런 반박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전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뭔가 특정 부위에서 갑자기 신호가 폭주해서 우리가 발작을 한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름의 질환이죠.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네. 전 국민의 한 0.5% 정도가 0.5%? 네, 상당히 많은 비율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워낙 이게 간질이라고 하는 요 용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뇌전증. 그래서 뇌전증으로 바꿨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드렸던 그 케이스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아주 작은 특정한 부위에서 네. 이 신경 세포의 활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과도하게. 예,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네. 그게 마치 우리가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멩이를 던지면은 네. 그런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주위에 있는 그 시냅스 연결된 다른 뉴런까지도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흥분을 다 시키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원래 내가 뇌 작용해서 여기가 흥분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네.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막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요. 예. 그러면은 이 뇌파가 보통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폭에서 이렇게 진폭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게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에 뇌파를 측정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발작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그때는 정신을 잃고, 왜냐면 뭐 지나치게 어떤 뉴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네. 뉴런이 폭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막 몸을 이렇게 심하게 떨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뇌과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뇌 전증 같은 그런 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이런 이제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없었을 당시에는 네. 이런 뇌전증이 왜 발생하는지, 네. 그러니까 뇌전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 이유 네. 하나도 없이 갑자기 사람이 뭐 발작을 일으키니까 네, 네, 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뇌과학의 발달에 필요한 네, 네.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 저희가 또 진짜 재밌는 제가 주제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이래 봬도 네, 제가 올해 나이가 33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사실 예전에 제가 20대였을 때 뭐 책이나 아니면 이런 학습을 이렇게 할 때 확실히 뭔가 습득이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습득이 느려지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재밌는, 그래서 재밌는 주제였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교수님 책에서는 이게 굳는다가 아닌 다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굳는 거 맞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가만히 두면 굳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유연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운동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인데 네? 40대 중반인데 아, 네. 40대 중반 정도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요가 스트레칭 잘 안 하거든요. 아, 네. 안 하니까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정말 몸이 안 돼요. 저 진짜 발에 손이 안 닿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뇌도 네. 저는 항상 이게 우리 뇌도 사람의 어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네. 우리가 뇌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뇌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근데 뇌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시냅스로 그런 것들이 이제 뇌를 이루고 있는 거일 텐데, 저희가 근육을 우리가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 세포들을 찢어서 그 세포들이 다시 자라나게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뇌를 우리가 발달시킨다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뇌 신경 세포가 네. 구조적으로 변화를 해요. 구조적으로. 네. 우리가 마치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아. 신경 세포도 변해요. 변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세포를 보면은 신경세포에 축색돌기라고 축색돌기. 있잖아요. 예, 길쭉하게 생긴. 쭉. 네. 쫙. 맞습니다. 전도되는. 네. 네. 그 전도되는 네. 고기에 이제 우리가 수초라고 하는 게 덮여 있는데. 오, 네. 네. 그 수초가 그러니까 수초가 없던 애 없던 애에 수초가 덮여요. 오, 진짜요? 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진짜요?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초가 일단 생겨나게 되고, 그럼 수초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러면 신경 이런 신호의 전파 속도가 빨라져요. 거기 수초가 생겨요? 네, 네. 실제로 없던 수초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는 새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있는 신경 세포에 수초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게 내 근육이 발달한다는 그렇죠. 맥락이네요. 그럼 네, 진짜로. 그리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강도가 세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신호가 오더라도 더 많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더 강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수초가 만들어지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되고. 네, 거기다가 이게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심지어는 그 부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두께가 두꺼워지네요. 네, 뇌의 어떤 피질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뇌의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너브 파이버 그러니까 네. 신경 섬유가 있는데 네. 신경 섬유가 더 두꺼워져요, 굵어져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40대 중반이라고 하셔서 스트레칭이 안 된다 하셨는데 계속 스트레칭을 훈련하다 보면 교수님께서도 스트레칭 점점 하다 보면 결국에는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희 뇌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한 40대, 50대 이런 말씀해 주셨던 그 굳은 뇌도 계속 사용을 해주면 네네. 발달을 해서 다시 유연한 뇌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이미 굳었으면 사실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군요. 우리 몸하고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가능은 하지만 사실 그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고 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계속 쓰던 사람들보다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 예, 유연한 말랑말랑한 그런 뇌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들어도 예, 사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뭔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예들 중에서 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뉴로레이서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에 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뉴로레이서. 근데 그 뉴로레이서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 그냥 운전하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60대 노인분들에게 네. 4주 동안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게임을 시켰어요.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게 뭐 사실 4주가 지난 뒤에 여러 가지 뇌 기능을 측정을 해 봤더니 뇌 기능이 다 젊어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멀티태스킹 능력이에요. 멀티태스킹 능력. 네, 왜냐면 우리가 이게 3차원 운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막 백미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막 앞에 있는 뭐 지형지물도 막 피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이 10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능력이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이게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개월 동안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유지가 됐다라고 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젊은 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멀티태스킹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이 예. 네이처지의 표지로 실렸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신기하네요. 뭔가 게임을 그냥 했을 뿐인데 네. 알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지각하고 운동을 하는 능력이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에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네. 뇌 개발에 도움이 됐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온 후속 논문이 뭐냐면 네. 3차원 슈퍼 마리오 게임이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이런 제목의 또 논문이 상당히 좋은 저널에 또 실리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게임이 다들 부정적으로만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네. 게임이 이런 긍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중독되지만 그렇죠. 않으면. 네. 그렇군요. 뇌 개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그게 뭐 물론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뭐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성인들,
성인들. 예, 성인들의 경우에도 가끔씩 네. 이렇게 게임하는 것들이 뭐 뇌 발달하는데 뇌 발달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뇌를 좀 더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아. 뭔가 젊은 시절의 뇌로 네. 네, 바꿔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브레인 2.0으로 좀 넘어가서 좀 다른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 강인공지능, 저희가 AI를 테마로 하고 있잖아요. 브레인 2.0이 또. 그런데 그 항상 AI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AI를 저희가 강인공지능 AI 이렇게 강인공지능, 강 AI 이렇게 부르죠? 네네. 스트롱 AI 이렇게 부르나요? 그러면? 네, 스트롱 AI. 아, 그렇군요. 네. 그 스트롱 AI, 강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위한 그런 뭔가 과학계에서 보고 있는 공학자로서의 그 어떤 기저기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기술이 뭘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네. 지금 질문하셨던 거 자체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인 아직 컨셉도 없는 상태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약간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되고 있다라고 들어서 네. 이 강인공지능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고 그 스텝이 아직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 방향조차 네. 이제 없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강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네. 아직 SF하고 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스카이넷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네,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광인공지능을 책에서도 우리가 아직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 바로 교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맥락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인공지능이 예.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네.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뭐 이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비행기 네. 그죠.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제 발명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을 날기 불과 두 달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에 인간이 이제 하늘을 언젠가 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게 뭐 천 년이 걸릴지 만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었죠. 불과 두 달 전에. 그래서 사실 지금 어딘가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게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우연히 그 방향이 잘 맞아서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이게 언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저희가 항상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대중들은 가장 AI라는 테마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중문화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강인공지능에 대한 소재들은 항상 그 SF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네. 이제 뭐 사실 스티븐 호킹 유명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블랙홀로 이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분도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분들도 뭔가 이 강인공지능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유명인으로서 꼽을 수가 있는데 이 AI가 교수님께서는 인간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학자로서의 믿음 같은 게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AI가 인간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게 예. 사실은 해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뭐 AI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인간에게 뭔가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AI의 자체의 어떤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 오류. 그렇죠. 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AI도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 가능성. 오류. 그러니까 AI를 너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뭔가 의도적으로 예, AI를 나쁜 목적에 활용을 하는 가능성이 뭐 있는 거죠. 전쟁이겠죠? 그런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깝게는 사실 요즘에 이거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얼굴 유명인 얼굴 같은 거를 이제 딥페이크 같은. 그렇죠. 딥페이크 같은. 그런 이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 챗봇에서 뭔가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성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챗봇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최근에. 아, 그게 이제 네. 몇 명의 약간 그 좀 개구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 좋은 언어들을 학습시켜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습 단계에서부터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용하는 어떤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A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아, 그렇군요. 네네. 뭔가 약간 아직까지 AI 개념은 툴. 이라는 개념이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식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식칼을 주방에서 썼을 때는 네. 우리의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주는 식재료를 다듬어주는 그런 네, 네. 기구이지만 네. 이거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이게 그렇죠.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네, 네, 네. 플레이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브레인 3.0 여기까지 네. 가면 이제 뭔가 그때부터는 이제 뇌가 드디어 뭔가 이 과학 장치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저희가 그 네오가 주인공 니오가 네. 가상 세계에서 깨어나서 네네. 깨어났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링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네. 뺐다가 끼면은 다시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뇌에 그러니까 니오가 생각하는 자기의 뇌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이 도래할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나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한적으로라고 하는 건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영화 이제 매트릭스를 보면 네. 주인공 네오가 그 주짓수 하는 그 무술 네. 무술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좀 그래서 그게 사실 순식간에 그 이제 무술의 고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뇌의 메커니즘적인 측면을 보면 그게 사실 좀 허황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주짓수 프로그램을 뭔가 뇌에 이렇게 주입을 하기 위한 그런 뉴럴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뇌의 언어라고 부르는 네? 그런 뇌의 암호 같이 된 그런 이제 뇌의 언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뇌에다가 어떤 전기 신호로 주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뇌가 그렇게 빠르게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리가 어떤 뭐 시 한 편을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 한 번 읽는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네. 이제 수많은 반복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네. 그죠? 그다음에 뭐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또 기억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외워가지고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죠? 네, 네. 이런 것들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남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뭔가 사실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특정한 언어 같은 것들을 이거를 뉴럴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뇌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금방 학습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상상들을 학습.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뇌에다가 주입하는 그런 속도, 그러니까 뇌 안에서 어떤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 예. 우리가 활동 전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뉴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전위를 측정을 하면 이게 네. 활동 전위라고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측정이 되는데 네네. 그 지속 시간이 한 1ms 정도 돼요. 1ms. 네. 예. 그래서 1ms는 상당히 빠른 이제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 이걸 이용해서 어떤 모스 부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뇌에다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지 못해요. 프로세싱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0101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최대 속도가 1ms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렇죠. 시냅스 그러니까 네. 뇌에서 정보 전달되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이게 0101 이런 정보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결국 1일 때가 1ms고 0일 때가 또 1ms 네. 최소로 이제 보낼 때
그러면은 우리가 0101011이라는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은 6ms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로 010101이라는 걸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뇌에다가 정보를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집어넣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번 집어넣는다고 이게 우리 뇌에 이게 각인이 되는 어떤 시냅스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그런 이제 뭔가 강렬한 그런 정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뇌를 이제 훈련을 할 때 그 아까 전에 수초 생기고 네네. 시냅스 강화되고 그렇죠. 길 넓어지고 네네. 이런 과정은 정말 지속적으로 뇌를 계속 썼을 때 나오는 그렇죠. 과정들이고 맞습니다. 한 번 정보를 흘렸을 때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맥락이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뇌가 완벽하게 그렇게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무술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술을 쓸 때는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근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뇌 정보만 가지고 무술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 뇌조차도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 때문에 사실 거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SF적 상상이 아닐까라는 라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기간 동안 사실 뭐 예를 들면 계속. 그렇죠. 한 10일 동안? 10일 동안 네.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뭐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그 10일 동안 집어넣는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도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론 지금 기술로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려면 일단 네. 기본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의 언어라고 하는 그 네. 뉴럴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뉴럴 코드. 네네. 뭔가 뇌 안의 정보를 외부에서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약간 이런 어떤 일종의 디코딩이네요. 맞습니다. 뇌의 언어의 디코딩. 네, 네, 네. 그렇군요. 진짜 디코딩이란 말을 써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생물학 디코딩. 그렇죠. 이거를 해독한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해독.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암호 같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 뇌 안에 있는 진짜 이렇게 정보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새로운 SF적 상상이 나와서 또 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네네. 그 이제 사실 제가 교수님이랑 이 얘기를 하게 된 사실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까 네.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뇌에 이제 언어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뇌의 어떤 신호 처리 방식을 디코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넣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걸 컨트롤하기도 하고 이런 링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인 것 같은데 뉴럴링크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 오버랩되는 부분? 결국엔 같은 내용인가요? 뉴럴링크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뉴럴링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언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뭐 AI가 인류를 위협을 하니까 네. 인간의 지능을 높여가지고 AI에 네. 맞서게 맞아요.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근데 너무 그 측면을 보시지 마시고 네네. 그 이면에 보면은 이 뉴럴링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그 뉴럴링크에서 만들어낸 그 이제 뇌에다 삽입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이름이 이제 더 링크예요. 더 링크. 예, 더 링크. 이 더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뇌공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시각 영역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 영역에다 집어넣으면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팔다리 못 움직이는 사람 여기 운동 영역에 집어넣으면은 생각만으로 로봇팔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을 본다는 맥락은 카메라 렌즈로 앞을 보는 거예요? 뇌로 다이렉트로? 네. 일단 카메라에서 찍은 거를 뇌에다가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기술이에요. 제일 쉬운 기술이에요. 네, 이게? 네. 이미 임상 시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임상 시험을 한 대상은 눈을 감은 상태로도 앞이 보이고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증강해서 볼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없는 대상이 생겨요? 없는 대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물론 지금은 칼라 영상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칼라 영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떠나서 이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뭐랄까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네. 이미 뭐 고양이 대상으로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고양이. 네. 고양이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을 했죠. 아, 보고 있는 네네. 것을 기록을 했어요. 네네. 영상으로? 네네네. 정말요? 네.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 본 걸 네. 영상으로 기록했다고요? 네네네. 이용해서.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대단한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각 피질,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네.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게 작은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장면이 네. 이 화소 하나하나가 우리 뇌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CCD 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엄청난데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여기다가 전기 자극 같은 거를 가해주게 되면 네. 그러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런 인간의 지능이 AI랑 거의 동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약간 좀 과장되고 좀 지금 공학자의 입장에서 허황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개발했던 듀얼 링크의 그 링크된 그 디바이스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고 충분히 연구될 가치가 다분한 풍부한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듀얼 링크 여기 이 회사에서 사실은 네. 이런 모든 예를 들면 여기 뭐 시각 이런 자극을 줘가지고 앞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네. 소리를 듣게 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뉴럴링크에서 개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군요. 네. 뉴럴링크에서는 일단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메인보드인가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고요. 아이폰을 그런 다음에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이제 개발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앱 저희가 개발자.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삽입이 되면 네. 그러면 그분들 에게서 나오는 그런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 머스크는 초지능 구현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뉴럴링크의 피실험자를 모집을 한다. 최초로 피실험자를 해가지고 해볼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께서는 참여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불확실하니까 아직은. 아니요 불확실해서가 네. 아니고요. 별로 네네. 아직은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아 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거에 참여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제가 아니더라도.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저는 네. 뭐 좀 약간 겁이 많은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네. 타입이라서 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수술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골을 일단은 열어야 되고요. 두개골을 열고 이게 물론 일론 머스크가 라식 수술에 비유를 하긴 했어요. 아, 예, 맞아요. 한 시간 만에 끝내겠다 수술을. 교수님 책에서 소개가 되겠죠. 네,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두개골을 열기도 해야 되고요. 예. 열면은 이제 이 뇌 표면이 보이잖아요. 네. 그 위에 보면 이제 경막이라고 있어요. 경막. 예. 그 경막 위에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뇌 자체의 어떤 조직을 파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개골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닫고 그다음에 여기 또 다 꼬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꼭 써야만 하는 그런 뭔가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제 머리를 왜 열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뭔가 주변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동료들을 보면 네. 사실 저도 못 열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피실험자 되고 싶진 않은데 과감하게 나는 피실험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뇌공학자 네. 입장에서 과연 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피실험자가 되고 싶은 의향이 얼만큼 뇌공학자는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걸 이제 머리다 집어넣어서 생각만으로 뭐 테트리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만으로 막 이렇게 블럭도 돌리고, 그죠? 막 빨리 내리기도 하고, 그죠? 내려와라 이렇게.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네. 꿈도 저장할 수 있긴 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네. 우리가 꿈 저장하려고 이거 머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야 되나? 아,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뭐 절실한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네. 이나 아니면 뇌 질환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지금 일단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험을 하려고 뉴럴링크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아직 정상인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직은. 기술이 더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설령 이걸 집어넣어서 더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에 가장 이제 비슷한 그런 모델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네.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전전두엽을 이용을 해서 하거든요. 전전두엽. 예,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하고 근데 우리가 막 복잡한 계산 같은 거 막 적분 풀어야 되고 그런 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뉴럴링크가 해주는 거죠. 오. 네. 뭐 그런 이제 융합 모델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 설령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윤리적인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떤 똑똑해지고 그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 뉴럴링크 집어넣으면은 그럼 뭐 삼성전자에도 뭐 만들겠죠 나중에? 네? 그럼 뭐 삼성 칩을 집어넣고 LG 칩을 집어넣고 그러면 어떤 회사 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능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윤리적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정말 적나라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블랙미러라고 하는 유명한 넷플릭스의 네. 드라마를 보면 네네. 그 약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인데 남편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 다 기록할 수 있는 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칩을 이렇게 심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재생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뉴럴링크 아까 말씀해주신 맥락을 들어보니까 뉴럴링크가 정말 나중에 대중화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앱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일도 현실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물론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아, 해상도가 높지 않나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지만 대략적인 형상 정도, 그다음에 흑백 영상 예, 정도는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좀 약간 이야기가 정말 계속 진행해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아까 전에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강인공지능 말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 뇌공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해야 되는 일 혹은 장벽 이런 것이 있다면 뇌공학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뇌공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뇌가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언어, 그러니까 뉴럴 코드를 이해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뇌의 활동을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뇌는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아, 전기 코드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오. 화학적인 어떤 방법,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용해서도 사실은 우리 뇌가 변화를 하잖아요. 뇌와 뇌 사이의 정보를 이제 전달할 때는 사실 호르몬. 그 뭐 시냅스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의 작용이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어떤 특정 호르몬, 예를 들면 도파민, 세로토닌 네. 이런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네. 이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분비하게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혹시 브레인 3.0 이후에 이 관련한 주제, 뇌공학과 뇌공학 관련한 주제로 새로운 책을 내신다면, 그러니까 차기작이죠? 네네네. 어떤 주제로 다루고 싶으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책들을 쓸 때 첫 책이 이제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이거 쓸 때 저는 시리즈 3부작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가 1편이고요. 네. 2편이 바이오닉맨이고
3편이 여기 브레인 3.0.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시리즈가 완결이 되었어요. 완결이 되었군요. 완결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뭐 번외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리즈는 끝났고 네.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라는 책이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가 좀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한 5년, 6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뇌공학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들 네. 그다음에 새로 발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을 해서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2라든가 아니면은 버전 2 그렇죠 마크 2 예, 예. 뭐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보는 게 이제 다음 일단 당장 다음에 해야 될 그런 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 드리는 제가 이제 과학 쿠키로서의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사실 SF적인 질문이라서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공학자, 뇌공학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AI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강인공지능을 개발한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본다면 그 AI도 인간을 궁금해할까요? 어떨까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 자체가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이라는 가정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일단 강인공지능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를 일단은 제가 답변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강인공지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네. 현재 있는 인공지능이 그게 더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간을 뭔가 굳이 인간을 따라가야 할까? 인간을 닮아야 할까? 인간을 이해해야 할까? 네. 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도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이 굳이 인간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의 진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 뇌의 진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에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신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라고 딱 정해져 있는 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제한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사실은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의 수도 딱 정해져 있고 뭐 시냅스의 수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요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아, 에너지 그냥 무한대로 투입. 그렇죠, 무한대로 투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확장할 수 있잖아요. 확장할 수 있고 하나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뭐 GPU를 막 6개, 7개 붙이고 아, 그쵸,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하고 굳이 인간의 진화 과정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사실 네. 인간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뭔가 기계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더 못한 그런 기능들, 뭔가 좀 떨어지는 기능들 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인공지능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인간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인간과 기계를 분리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의 차이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뭔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존에 딱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발달을 시킨다거나 그런 최적화 과정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냥 그렇죠? 인간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굳이 이렇게 따라가거나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근데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또 두 번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오. 그 뭐냐면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간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아, 그럼.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가장 이제 인공지능이 먼저 갖춰야 되는 미덕이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뭘 필요로 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하면 네.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불어서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뇌과학적인 것이 충분히 연구가 돼야 된다는 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감정을 저희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면 네. 인간이 인간의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누구한테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뇌공학에 의해서 어떤 뇌공학에 의해서 어떤 기술로 구현되는 것들은
결국에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충분히 돼야 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돼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으려면 충분하게 오랫동안 관련된 지식들을 계속 쌓아나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AI도 반드시 인간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란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뭔가 굉장히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우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뭔가 교수님께서 이 우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명 이렇게 되게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실까 그거에서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답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한테 안 그래도 곤란한 질문 보내듯이 말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머리에 달달한 영양분이 많이 채워졌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학을 그러니까 저희가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마크2도 제가 5년이란 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읽다 과학 임창환 교수님 모시고 우리 뇌에 관한,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기심들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뇌공학과 뇌과학에 흥미가 많았거나 혹은 관련된 지식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교수님의 이 시리즈 세 편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브레인 3.0의 질문과 답변 형태로 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공학과 뇌과학에 관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